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프린세스 신데렐라와 공주들 댓글대로 색칠공프 준비해봤어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디즈니 프린세스 댓글대로 색칠공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예시가 정말 많았는데 다 해볼 순 없었고 오늘은 총 8가지의 색칠을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뚜뚜님의 댓글대로 신데렐라를 바이올렛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옷이 평범해서 그런지 바이올렛 느낌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신데렐라 바이올렛 버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더라고요. 두 번째 신데렐라는 지선님의 댓글대로 안녕자두에 나오는 자두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지선님과 같은 댓글이 두 개나 더 있었는데 자두 옷색은 노랑색에 남색 조합도 있긴 하지만 저는 빨간색 옷을 입은 자두가 가장 기억에 남아서 빨간색으로 꾸며봤어요. 세 번째 신데렐라는 머랭님의 댓글대로 신데렐라를 럭키밍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신데렐라가 럭키밍이라 왕자를 어떻게 칠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왕자는 예시랑 비슷하게 색칠해봤어요. 신데렐라 치마는 여백의 미로 흰색으로 그냥 둘까 하다가 럭키밍의 포인트를 치마에 그려봤는데 그냥 없는 게 더 나았을까요? 인어공주 에리얼은 우진님의 댓글대로 신비아파트 신비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신비버전을 추천해주신 분들이 3분이나 더 되셨는데 신비버전 말고도 하리나 가하니 버전도 정말 많더라고요. 오, 신비아파트 진짜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에리얼은 몽그리님의 댓글대로 프리파라 라라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라라 버전은 두 분이 더 추천해주셨는데 솔직히 오늘 했던 라라 버전은 너무 안 예쁘게 돼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다음 댓글대로 버전에서 또 라라가 뽑힌다면 진짜 열심히 색칠해볼게요. 미안해요. 첫 번째 백설공주는 서윤님의 댓글대로 페어리루 리프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리프 버전은 세 분이 더 추천해주셨는데 분명 색조합은 잘 된 것 같은데 이번 예시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리프 느낌이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부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댓글대로 색칠 공부는 오래간만에 엄마 까틀이에요. 근데 다음 색칠부터는 한 분이 하나의 캐릭터만 추천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백설공주는 사랑아리님의 댓글대로 시크릿 주주 샤샤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샤샤 버전은 기현님도 추천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샤샤보다는 뭔가 상큼한 오렌지걸이 된 느낌인데 그래도 샤샤 버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발을 최대한 샤샤랑 비슷하게 색칠해봤어요. 오늘의 마지막 색칠은 사랑뿅뿅님의 댓글대로 백설공주를 레이디버그 버전으로 색칠해봤는데요. 레이디버그 버전은 두 분이 더 추천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백설공주 색칠 중에서 추천해주신 거랑 가장 비슷하게 된 예시인 것 같은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예시도 굉장히 작아서 색칠하기도 어렵고 댓글도 편집해야 해서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동물이나 난쟁이들 뒤에 나오는 만들기는 패스 했는데요. 이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